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박정희는 어떻고 김대중이는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단일화 방식에 있어서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도 포기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상은 단일화 차단 선언 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만약 안철수 대표께서 판단을 하신다면 그때 미뤄졌던 합당 같은 것도 당연히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가 돼야 된다. 네. 대선이 18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지율 여전히 혼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있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수고 또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양측 모두 정책 셈법이 복잡한데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후보 등록 당일 13일 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측한테 먼저 단일화를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줄곧 완주하겠다 하면서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는데 이게 지지율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뭐 지지율하고 연관성이 없지는 않은데 네. 지지율 때문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예를 들면 막 30% 나왔으면 얘기 안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화 논의를 피할 수가 없다. 그거는 안철수 후보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계속 얘기할 텐데 그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두 번째는 주도권을 잡겠다. 주도권. 이거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아서 좀 국민의힘이 받기 힘든 정도의 이제 지난번 보궐 서울시장 작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준하는 그런 내용을 나는 던졌으니까 당신들이 논의해서 받아라라는 거고 세 번째는 만에 하나 단일화가 안 돼서 정권 교체가 안 됐을 때 책임론을 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저쪽에서 국민의힘에서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것까지 이 세 가지를 다 노리고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다는 거는 아마 여론조사로 가면 많이 걸린다는 거는 안철수 후보도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여론조사 방식을 고집한 이유는 영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그거 말고 다른 방식은 뭘로 하겠어요? 본인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아하. 수긍할 만한 방법은 그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김준일 기자가 지금 분석한 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단일화 관련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본인이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할 때 오세훈 후보랑 그런 식의 단일화 방식을 택했다가 졌잖아요. 그렇죠. 본인에게 불리한 방식을 내가 먼저 제안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렇게밖에 제안할 수 없다. 아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이 윤석열 후보 측은 일단 단일화 제안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여론조사를 통한 이 방식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상 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좀 어때요? 어떻습니까? 네, 뭐 너무 늦은 것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뭐 맞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까지 여지를 안 주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단일화 할 것 같은 느낌이셨으면은 물밑에서 이렇게 단일화 조건이나 뭐 여론조사 하면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좀 네. 조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후보 등록하는 첫날에 갑자기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시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유세차도 다 준비해놨고 저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오고 나서 윤석열 막 이만하게 박혀있는 유세차에서 윤석열 찍어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와서 여론조사를 시작해가지고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지게 되면 이걸 안철수로 바꾸자. 이거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질문이 이거 정말 이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내가 알면서 물어본 거고.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아니 그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까지 사람을 모욕을 해가면서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자꾸 코너를 몰잖아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그냥 전략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이게 얘기가 된 겁니다.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 뭐 제가... 지금 이 손오공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역시나 했더니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요새 보니까 단일화 된다 그러면 합당도 할 수 있다는데 어떤 게 진짜 속내인지 전략인지. 저는 제가 윤석 대표가 아니니까 네. 뭐 100% 알 수는 없지만은.
다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실망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불호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인 면이 크다고 보는 것이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를 윤석열 후보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냥 이준석 대표랑 이렇게 치고받는 사람으로서 일단 좀 낮춘 면이 하나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면을 계속 치고박으면서 그런 식으로 낮춘 면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단일화 협상에 있어서 후보는 조금 통 큰 모습을 연출하더라도 본인이 나쁜 경찰 역할을 하겠다. 그런 전략적인 면도 일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 나온 얘기가 지금 좀 바뀐 것 같기도 네, 해요. 맞아요. 네, 자꾸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 변호사님 역시 진행자를 오래 하셔가지고 네, 뭐 죄송한데 네. 이것도 네. 이런 걸 답정무라 그러는 거죠? 네. 아니 뭐 자연스럽게 저도 답변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일단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한결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저희에게 어느 정도 양보하는 모습에 결단을 내려주시는 거는 뭐 충분히 환영할 만하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두겠다라는 정도의 태도입니다. 자, 지금 말씀 나왔지만 이 단일화 조건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단판이든 뭐 무슨 방식이든 안철수 후보한테 정치적 명분이 줄 카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통령 빼고는 저는 다 주겠다는 자세로 접근하면 대통령을 원하는 봐요. 후보에 있는 게 아니 많다니까요. 대통령 빼고 다 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께서도 제가 알기로 뭐 정부 강요 배분이라든가 뭐 책임 총리라든가 이런 관직에 않죠. 대해서 원하거나 그런 사소한 계산을 하는 분이 아니고. 제시할 수 없지만은 배려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과거에 저희 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당명 빼놓고는 다 무엇이든지 협상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항상 그것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한테 줄 수 있는 카드, 뭐 총리, 장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자칫하다가는 야합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어느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이쯤 되면 뭐 시너지 효과가 막 그렇게 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지금 정도 되면? 네, 왜냐하면 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안철수 후보 지지층 중에 윤석열 후보를 어지간하면 지지할 것 같은 분들은 이미 윤석열 후보를 꽤 많이 지지하고 계시고요. 너무 왔고.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또 정권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윤석열 후보로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또 실제 투표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비슷비슷한 후보들끼리 정말 여론조사를 하고 컨벤션 효과가 생긴다면 엄청난 일이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그냥 양보하는 형태, 단판에 의한 단일화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저희가 아무리 좋은 명분을 말씀드리더라도 그냥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 저 둘이 뭔가 뒤에서 무슨 약속을 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서 네. 저희가 얻는 거는 그냥 안정감 정도? 네, 정권교체로 하나로 모은다는 안정감, 안정감 정도이지 정도밖에 않을까? 안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안 후보에게 차기에 대해서는 로드맵 제안을 검토했다 뭐 이런 설도 있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또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기 대선 로드맵 제안. 이거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좀 매력적인 제안인가요? 5년 후에 시켜주겠다고. 제가 보기에는 뭐 진정성이 없는 말 같고요. 네, 사실은 뭐 특별히 제안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합당해서 다 들어와서 경선해서 한번 해봐라 이 정도밖에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누구를 저라도 안 하고 싶을 것 같고 예. 하나의 변수는 이거죠. 그 안철수 후보가 선거 유세 첫날 그 버스에서 이제 비극적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사실은 충격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일까지 원래 이 발인하는 날까지는 유세를 안 한다고 그러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네. 그게 또 변수가 돼서 아마 단일화를 안 하는 쪽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약간 부연 설명을 예? 좀 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단일화가 됐던 방식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97년에 단일화는 아니지만 DJP 연합이 됐을 때 네. 그때는 아예 명문화를 딱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김대중, 총리 김종필 이렇게 네, 명문화를 했어서 그렇죠. 그리고 99년 12월 말까지 네. 저기 내각제 개헌하겠다 이런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경제 강요는
김종필 총리가 추천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해관계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해관계가 떨어질 수가 있느냐? 차기 5년 뒤에 주는 거를 어떻게 보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2002년에 이미 예를 들면은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 다음에 옆에 추미애 정동영 손 들어주니까 정몽준 후보가 바로 단일화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렵다. 어려울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1위입니다. 여론조사는 1위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굳히기에 좀 들어가면 단일화 굳이 필요한가?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단일화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네.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네. 뭐 한다면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거의 선거 이기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단일화가 없더라도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약간 좀 자멸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으신 것 같아서 과연 꼭 필요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좀 당내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이 당선 후를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또 단일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180석. 100석 좀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국민의당이 현재 만약에 한 30석 정도를 가지고 있는 예전 이제 국민의당 시즌 1일 때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지금 3석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원체 적다 보니까 여기에 3명 더 추가한다고 해서 뭐 극적인 차이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도 뭐 진영에 가리지 않고 유능한 사람 쓰겠다. 뭐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말씀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면에서 뭐 국민의당도 저희가 가능하다면 합당해서 같이 가는 거 그 그림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하겠어요? 하고 싶어요, 솔직히. 뭐 저라면 솔직히 본인이 안철수라면 하겠어요? 안철수 보라면? 제가 안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워낙 정치가 생물이라 하다 보니까 네, 대선 전국에서 마지막 지금 변수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역시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단일화 관련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우리 김준우 기자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지율 국면 때문에 단일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실제 안철수 네.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표들이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다 갈 것이냐라고 네. 했을 때는 좀 회의적인 게 최근에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한테 호감도 비호감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이재명 비호감도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큰 상관이 없다. 큰 상관 반반 나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근데 단일화가 되면은 앞으로의 이 판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지금 아하. 민주당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있어요. 지금 뒤지고 있잖아요. 그럼 예. 판을 흔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슈의 블랙홀이 돼가지고 이대로 가버리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되길 바라면서 다른 이슈로 지금 하는 게 그게 최선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자, 이번 주말쯤에 단일화 될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 질문도 따라 붙습니다. 단일화 한다면 그 시기 부분, 뭐 인쇄 직전 아니면 뭐 사전 투표 전 아니면 선거 직전 언제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 마지노선은 네. 뭐 본 투표 날 전날까지도 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방금 김준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윤석열 이재명 후보로 나눠질 수 있는 거에 더해서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정치 혐오가 높거나 정치에 좀 무관심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단일화가 너무 늦게 돼버리면 과연 투표장에 나오시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단일화가 그나마 저희에게 좀 표가 더 많이 늘어나려면 투표용지 인쇄 전인 28일 전에는 돼야 된다. 그나마 돼야 될 거고 아무리 늦더라도 사전 투표 전날 정도까지는 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안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신 거네요. 아니 또 뭐 윤석열 후보랑 또 통 큰 단일화 뭐 계속 그렇죠. 얘기했고 예. 뭐 차 한 잔 마실 시간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그런 했으니까 얘기 됐습니다. 10분. 네. 뭐 전혀 배제할 순 없습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저는 맞다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시기. 김준일 기자도 시기는. 정말 대선 사전 투표 끝났는데도 단일화 되는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정치는 생물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2월 28일 투표용지 인쇄, 3월 4일, 5일 사전 투표, 예. 그리고 3월 9일 본 투표 전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아,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함시지만은 효과는 점점 떨어지겠죠. 뒤로 가서. 팍팍팍 떨어질 것이다. 예. 네. 네.
그 안철수 후보는 좀 단일화 전문이라는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 광만 팔러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치 생명에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향후 정치적 입지를 좀 고려하면 이번에만큼 좀 완주하는 게 정치적 명분과 좀 실리를 얻어가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누가 답? 김준 기자 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있습니까? 어려워요. 안철수 후보는 여러모로 어려운데 일단은 지금 나오는 선거마다.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2013년에 노원병 선거 때는 60%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50% 때, 그다음에 2016년에 노원병에 나왔을 때는 그리고 2017년 서울시장 아니 이거 대선에서는 21% 정도 나왔고요. 네. 2018년 서울시장에서는 18% 정도 나왔어요. 네.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번엔 7%다. 그러니까 지금 축소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으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가장 좋은 거는 단일 후보가 본인이 돼가지고 이번 대선에 승리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좀 높진 않아요. 많이 낮아졌어요. 네. 그 가능성은 낮아지고 한마디로 양보를 하느냐 아니면은 독자 노선이냐 둘 중에 하나 같아요. 독자 노선을 가면은 만약에 네. 이 윤석열 후보가 져야지 본인한테 기회가 옵니다. 그럼 야권이 있다. 대개편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기 때문에 좀 되니까. 많이 딜레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돈입니다. 돈. 선거비용. 선거비용 보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완주하면 7% 정도 보거든요. 지금 지지율 상. 그러면 예. 뭐 그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할까요? 과연? 아하.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래서 딜레마인데 이제 와서 또 철수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어느 정도만 좀 받쳐주면은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이 그래서 있는 거죠. 아. 저희도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아니, 돈보다도 돈 때문에. 마지막 스코어 때문에. 그러니까 스코어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1, 2위 후보 다 별로 안 찍고 싶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제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봐서 7%인데 약간 좀 양쪽에서 집결하고 빠지고 하면 5% 안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라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거의 사라지게 될 수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단판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다. 저희로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또 뒤에 가니까 또 가능성 생물이다. 네. 단일화 얘기를 주셨습니다. 노량진도 아니고 자꾸. 네, 자. 장원 씨 오늘 한마디 네. 또 준비되어 있습니까? 장원의 한 수? 네. 부담스러움 안 해도 됩니다. 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네. 하죠. 예. 안철수 후보에게는 굉장히 편하네요. 예. 장원의 한 수? 네, 안철수 후보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실 속 단일화냐? 아니면 야생화냐? 근데 제가 봤을 때 큰 정치인은 다 야생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묵직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맞는 것 같네요.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BS 유튜브에서 막전 막후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